고딩입니다. 찍을 차가 없습니다. 슬픕니다. 차 찍어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무페이로. 돈 받을 실력도 아니니 그냥 이 정도?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글. 댓글 반응은 아주 뜨거웠다. 표값을 내줄 테니 제주도로 와줄 수 있냐는 사람까지? 각종 커뮤니티를 휩쓸며 화제가 된 의문의 고딩 사진 작가. 진짜 고등학생이 맞을까? 안녕하세요. 지금 18살 백건으로 봐. 차를 좋아해서 모형 자동차 사진을 찍다가 진짜 자동차 사진까지 찍게 됐다는 건우군. 그 사진들 보고 나서 사람들이 네. 장비빨 아니냐고. 아, 저 8만원짜리 중고나라에서 사서. 그걸로만 찍은 거예요? 네. 찍다가 요즘 최근에 니콘에서 카메라 지원 받아서. 오, 협찬. 네. 전문가용 장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지? 스브스 뉴스팀원의 차를 직접 찍어보기로 했다. 차를 이제 조금 뒤로. 아, 네. 촬영이 시작되자 누구보다 진지해진 건우군. 보통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? 작업 시간은 후보정 시간. 한 장에 한 3시간? 3시간? 한 장에? 와, 디테일 진짜 신경 쓰는구나. 전문적인 사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. 이렇게 찍은 사진은 정성스러운 보정 과정을 거쳐 이렇게 변신. 와, 진짜 잘 찍는다. 이런 건우군에게도 고민이 있을까? 대학교 갈 생각 있어요? 가야겠죠. 뭘로?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. 진로 고민하고 있구나. 네, 맞아요. 진로 고민 지금. 저녁 먹는 자리에서도 진로 고민 상담은 계속됐다. 고등학교 와서 찍으러 나갈 때마다 좀 좋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사진을 찍기 시작한 후 부모님과도 갈등이 있었던 건우군.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상태라고 한다. 부모님은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씀은 계속 해주시는데 대학을 일단은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가라고. 고민이 많겠다 진짜. 맞아요.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거 해봐. 마미손처럼. 아 한국 학교 망해라! 한국 학교 망해라!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, 계획대로 되고 있어. 그럴까요? 너는 목표 같은 게 있어? 저는 막 감동을 주는 포토그래퍼는 아닌 것 같고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상업사진이니까 감동보다는 보기에 편한 사진? 누구나 봤을 때 좀 위화감이 없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. 꼰대 같을까봐 더 이상의 조언은 그만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, 건우군. 파이팅! 우와, 대박. 내 차 맞아? 우와, 이거 뭐야? 이게 토끼 뭐야?